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굉장히 짧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되게 많은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듣자마자 어이 거지 같은 건 나도 당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제목 아니 내가 좋은 광고 투자 정보를 전하겠다는데 개 싸가지 없게 전화를 툭툭 끊는 사람들 이건 뭐야? 인성이 다들 터지고 없는 건가? 언제? 광고 전화 좀 매너 없이 끊지 마. 아니 내가 부동산 투자 회사를 다녀서 평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 걸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와 예의 하나 없이 툭툭 끊어버리는 사람들 진짜 오지게 많아. 내가 은근 소심하거든. 개 짜증 나. 아니 니들은 영업 같은 거안 하고 사나요? 뒤에 중간중간 쓰니가 부들부들 툭툭 튀어나옵니다. 댓글 1번. 남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구매하고 여기저기 전화질 돌리면서 지금 네가 매너를 운운하는 거냐? 그런 거야. 네됐쓰니 뭐? 정보를 동의 없이 지금 장난해? 아니 본인들이 먼저 수신 동의를 해놓고 그게 싫었으면 그런 것들 좀 제대로 읽고 동의를 하던가. 2번. 그 전화요? 뭐한번 받으면 나도 매너있게 끊어요. 끊는데 444번째. <laughs> 그 정도를 받을 때는 찾아가서 몇 살자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 내 번호를 왜 니들이 돌렸어? 너뭐 돼? 어? 감히? 3번 동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평소에 말이지 그게 뭐든지 가입할 때마다 늘 그랬지 수신 동의 선택 부분은 무조건 100% 싸그리 다 걸렀는데 이것들이 귀신같이 내 번호를 알고 전화질 오지게 하더라고 나는 말이지 살면서 단한 번도 그런 거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알간 그래서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너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면서 끊어버리는 거 이건 뭔데 이건 매너냐? 4번. 아니요. 절대 안 필요하고, 나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두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전화하는 건 뭘로 설명할 거야? 설마 넌 이게 매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며칠 전에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나 필요 없다 했었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말했는데, 기억 못하세요? 이랬더니, 아, 기억나네요. 뚝.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 나도 텔레마케팅 일 제법 오래 했던 사람인데 쓰니가 매너를 따질 입장은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댕이 닥치고 살아라 5번 수신 동의 안 하면 아예 가입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강제적인 동의가 동의라고 할수 있는 거냐 6번 부동산 투자 권유 걸릴만한 동의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알도 모르면서 날지요. 예전에 보험 Tm 하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오만 대서 개인정보 다 받아오던데 뻔뻔하게 개소리 장렬하네. 깔깔깔깔. 이번. 야. 못하기니까 니들이나 광고자나 매너 없이 걸지 좀 마라. 사람이 한창 지금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질 해대고 거기다가 아 죄송한데요. 나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틈도 안 주고 계속 지할 말만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끊는 거 설마 너 이거 모르는 거야? 3번 깝치지 말고, 너희들이나 매너 좀 지켜,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저번에 전화 걸려왔길래, 고 당신 제보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툭 끊어버리더만. 네, 됐으니?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신 동의를 했잖아. 그게 그렇게 짜증나면 처음부터 그런 걸좀 제대로 읽든가, 어? 그리고 동의를 하든가. 2번. 그래? 그럼 왜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끊을까? 어? 그리고 누가 스팸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주냐? 그런 것도 다니 네 스스로 가만을 하면서 일을 다녔어야지. 안 그래? 3번. 수신동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거 전에 니들 개념 수신이나 하라고. <laughs> 4번. 나는 니네 회사에 수신동의를 한 적이 없어. 이거 왜 이래? 3번. 이 쓰니 할말 없으니까 대댓글로 계속 수신동의가 어쩌고저쩌고 일 알지만 떨어대는데 진짜 가지 않고만 끌끌끌 나는 말이지 하늘의 맹세코 보험약관도 다 읽어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어떤 영업 전화에도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어? 쓰니야 너꼭 나한테 전화 걸어라. 그럼 내가 바로 불법적인 루트로 남의 개인정보 함부로 입수해서 영업 전화 한다고 신고해 줄 테니까 연맥에 줄 테니까. 대대. 나도 선택이라고 적힌 건 무조건 다 거르고 약관 같은 것들도 다 읽어보는 사람이에요. 광고 동의한 적 없다고 해도 아니요. 고객님 하셨어요. 이할지 그래서 약관 다시 읽어보고 그런 내용 없다. 이렇게 본사에 항의하면 그때야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니면 자기 쪽이 아니라고 해요. 최근에 전화 왔고 최근에 가입한 상품은 이거 하나뿐인데? 그전엔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죄송합니다에서 끝날 일이 맞아? 아니 이미 넘어간 내 정보는 어쩔건데 2번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필수라면 가입을 안해 나는 아이 스팸쟁이들은 왜 다들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걸까? 끌끌끌끌 아마 위에서 시키겠죠 이렇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4번 그러면 쓰니 본인은 어때요? 평소 모르는 전화 받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뭐 보험 광고, 카드 광고 등등등 그게 무엇이든 전부 다 끝까지 친절하게 웃으면서 통화를 해주냐 이거예요. 내댔으니 네, 아우 진짜 내가 이런 걸 하나 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나요? 영어 멘트 날릴 때말 끊지 말고 다 듣고 나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서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 말도 없이 툭 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제발 좀 매너 있게 이번. 헐, 이 망할 말투 좀 벗어. 뭘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네가뭐 되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송해야 되는 건데요? 도대체 왜 죄송한 겁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죄송하냐고, 뭐가? 받자마자 바로 그지 같은 광고 메타 오지게 날리는데, 우리가 거기서 죄송합니다까지 해야 할 일이냐, 이게? 이번, 얘 말하는 거 진짜 거지같고 싸가지 없네. 스팸 전화에 6두 문자 안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너를 지켜준 건데 뭐여? 죄송합니다 하고 끊으라고? 야이 미친. 야 전화기로는 사람 못 때리는 줄 아냐? 3번 저 짧디 짧은 본문도 거지같지만 대댓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쳤네. 니가 아무 때나 전화질 해서 다짜고짜 개소리 떠드는 거, 그게 싫어서 끊는 게왜 내가 미안할 일이냐? 니들이 영어 멘트를 치기 전에 전화를 들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잠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입을 돌려야지. 야, 이거 저도 공감하는 게. 이런 전화 오면요. 저도 항상 느껴요. 왜이 멘트를 안 할까? 죄송한데 잠깐 통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자기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일상 방해만 하는 주제에, 니들이 뭔데 그렇게 고자세야? 뭐야? 뭐, 왕의 DNA가 담겨있는 전화질인가? 4번. 쓰니 얘는 보이스 피싱한테도 매너 있나 봅니다. 깔깔깔깔. 5번. 어머, 얘개 뻔뻔한 거 보소? 미친. 그럼 전화를 하지 마. 죄송하긴 개풀. 면상에 침을 확 뱉어버리고 싶구만. 깔깔. 6번. 미친, 죄송합니다. 하고 끊으래. 도대체 뭐가 죄송해? 왜 죄송해? 나는 전혀 죄송하지가 않아. 이 미친 것들아. 5번. 아니, 회의 중이라. 통화가 곤란합니다. 라고 해도 그냥 잠시면 된다. 이러면서 절대 안 끊어. 어? 그래서 일단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면은 그냥 2, 3분은 기본이야. 쉬지도 않아. 7번. 뭐? 니들 이딴 거지 같은 싸가지로 매너를 찾는 게더 웃기는구만. 불법 데이트 베이스로 TM 하면서 양심은 어디 갔냐? 거기다 맡겼냐? 억울하면 다른 일을 해. 여기 와 가지고 반말 쳐 갈기지 말고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게. 퉤. 8번. 저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겨우 이 정도의 말도 할수 있는 틈도 안 주고. 완전 자동 응답기처럼 니들 할 말만 하잖아 그럼 그냥 끊어야지 뭐 어쩌겠니 뭐 침이라도 뱉어 줄까 9번 내가 하루는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똥이 안 나와서 변기에 앉아 끙끙 앓으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더라고 뭔가 싶어 받았는데 광고전화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아니요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고객님 이지랄하면서 자꾸 말을 거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당사자인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난리? 왜 니들이 그걸 정해? 공짜로 줄 것도 아니잖아. 10번. 맨날 나한테 전화 거는 영업 아저씨, 매너 있게 받아줬더니, 어느 날 지가 먼저 내가 말하고 있는데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아저씨 전화 오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끊어버려요. 11번. 어, 더 짓밟아야 죠 왜냐면 나는 평생 영업할 일이 없거든. 12번. 에? 그냥 조용히 끊어주는 게 이게 매너 아닌가? 뭔데? 뭐 거기서 쌍욕이라도 오지게 처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13번. 일반 광고라 해도 개빡치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라니 헐별 그지같은 데서 일을 하는구만? 대대니 너야말로 뭘 알고 말하지 우리 회사 짱 좋다 그. 2번. 진짜 좋은 투자처면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까지 돌리면서 영업질을 하겠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 돈 싸들고 와가지고 투자 좀 하게 해달라고 싹싹 엎드릴 텐데 아이고 13번 아까부터 얘 말하는 거 너무 웃겨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역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왔어요 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라 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한두세 통은 오는 것 같아요. 02 아니면 070으로 출발하는 것들. 아까도 말하다 말았지만 요즘에는 제가 이런 전화 안 받아요. 안 받고 이제 스팸으로 등록도 안 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오니까 뭐 다른 번호로 받아가지고 아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막 얼버무리거나 뭐. 뭐 어디 동의를 하셨다 이런 소리는 해야 되고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없어 어. 그리고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있다가 안동으로 왔잖아요 벌써 이게 5년 전이네요 안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터넷을 끊어야 되니까 여기 이걸로 하려고 근데 원래 그 회사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돼요 어. 되는데 여기에 더 빠른 게 있어서 두 배를 빠르더라고, 두 배나. 그거 쓰려고 또 요금도 싸고, 그거 하려고 해지해달라 했는데, 우 와,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전화를, 아유, 아유, 필요 없으니까 해지해! 끊어도 계속 전화하고, 전화하고, 전화하고. 한 4나흘 동안 열통은 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화를 내도 안 되고, 아, 고객님,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하냐면, 은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하다 하다, 회유를 하다 안 되니까. 요금을 뭐만 원을 깎아 주겠대요. 어, VVIP니까. 10년 넘게 썼던 VVIP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대신 만 원을 깎아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VVIP면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야지. 이제 와 가지고 <laughs> 결국에는 와, 진짜 제가 욕 100원 다한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지. 뭐 하는 거냐고. 사람 바쁜데. 그래 자기들 입장에서 아깝겠지. 10년 넘게 쭉, 아무, 뭐, 클레임 한번안 걸었던 그런 호갱 VVIP가 갑자기 탁 자르겠다는데. <laughs>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까? 야. 그 나중에 그 직원도 불쌍하더라. 자기도 하기 싫었겠지.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할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 입장 알겠는데. 자르라고, 안 한다고. 음.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전화를 하면은 뭐 바로 자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 괜찮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 이게,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상대방 혼을 빼 가지고 막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교육 같은 게 아무튼. 음. 그지 같아요? 감사합니다